뭐 그러시는 거예요? 저희 그 제가 개인 채널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 선물 유튜브 채널 하고 있어요. 한국분이 구독자 한약 도와주고 나 친구 가는 거 감사합니다. 자생실 아, 고맙습니다. 잘생겼다고 본 거 들으셨죠? 일단은 50명 중에 한 명은 주소를 제대로 안 보내셔가지고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렸고 또 한 분은 해당 매장이 없는 쪽이어가지고 제가 또 쿠폰 보내드리고 나머지 48명은 지금 발송을 하는 겁니다. 한 번에 50명씩 보내고 이런 사람 있어요? 몇만 통도 이만한 거 지금 또 선물을 한 100명 보낼 거예요. 아까 제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죠?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봉투 50개는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었는데 100개는 무리인 것 같아서 오늘 또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. 제 와이프님입니다. 박수요. 손만 나옵니다. 네, 결혼만 끼우죠. 제 와이프 해주세요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거를 넣고 바르세요. 네, 네, 끝에다가 이렇게 끝에 딱 넣고요. 그 상태에서 반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이 간의 수공업이 웬 말입니까? 네. 평소에 피돌트족들에게는 지금 뭐 우상입니다. 와이프가 대단한 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찬양을 받고 있는데 뭐 소감이 어떠세요? 아니 웃지만 마시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이쁘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죠. 지금 여기 이상훈 씨와 3년 가까이 살고 계신데 같이 살면서 이런 거는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? 네, 꼽아주세요. 조금 집을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집을요? 네, 멍청. 집은 신경 안 쓴다? 신경은 안 쓴다기보다는 네. 흔적을 남기죠. 이상훈 씨와 살면서 가장 또 좋은 점 또 몇 개가 있을까요? 수백 가지 중에 딱 뭐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자정다감하고 가정적이고 아니야, 방송이 다 나갑니다. 편지. 일단 너무 재밌어요. 개그 코드가 많아서. 자기 전에 항상 웃죠. 깔깔깔하다 자죠. 그 외엔 뭐 없나요? 이런 거 피규어 이따위로 많이 모으는데 가정적인가요? 그럼요. 피규어랑 별개예요. 피규어 많이 모은다고 해서 가정적이지 않다. 상관없다고 생각하고. 이상우 씨는 이런 거를 엄청 모으니까. 나도 명품 백이나 구두나 이런 걸 좀 모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? 안 해본 건 아니에요. 아 생각은 해보셨군요. 주위에서도 하도 집에 와서 보면 나한테도 같이 가방이라도 모아라 구두라도 이렇게 사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떤 나쁜 놈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누구예요? 일단 적극적으로 말한 건 네. 남편 취미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다. 오늘 일당 얼마예요? 오늘 고기 사드릴게요. 저녁에. 치마. 얼굴 공유 하시세요? 없으신가요? 되게 상당히 미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. 부부 예능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몇 개 아시죠? 지금 간판 프로 지금 이름만 돼도 아는 그런 프로그램 몇 개 놓쳤잖아요. 아시죠? 아 이것까지 이상훈 TV는 좀 해주십시오. 다른 예능은 안 하시더라도 이상훈 TV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각해볼게요. 네 감사합니다. 구독자분들이 원하신다면 생각해볼게요. 오! 진짜요?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.
이상원 TV 출연 한번 해보겠답니다. 이상원 TV 보시나요? 안 보시잖아요. 재생만 해놓고 모니터를 안 해. 아, 재미가 없어요? 아니,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. 초반에는 되게 잘 봤는데 요즘에는 다른 유튜브 분들 거 보느라고. 주로 뭐 보세요? 다른 유튜브 뭐 보세요? 먹방. 아, 먹방. 아,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어느덧 아직 멀었어. 4분의 1은 내가 둘이 다 이런 거 가지고 모으는 남편을 만나니까 어때요? 근데 진짜 이게 싫어하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. 그래서는 건강한 친구가 죄송합니다. 말씀 좀 해요. 어, 뭐 이렇게 많아? 아, 그러면은 가장 재밌게 본 콘텐츠 뭐예요? 눈으로 깔깔거리면서 본 거 있는데 기억이... 아! 춤춘 영상! 아. 그거! 아... 피규어랑 전혀 관련 없는 걸 재밌게 보셨군요. 어, 저는 좀 약간 다르네요, 느낌이. 각졌어. 네, 각지게 좀 했는데 이건 약간 호떡 느낌으로 해주네요. 카메라 찍고 있을 때 이런 거 좀 약속을 해달라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얘기하세요. 약간 고가의 피규어를 살 때는 미리 네. 저한테 물어본다거나. 어, 제가 안 물어보고 산 적이 있나요? 그럼 쓰레기 짓을 몇 번 있잖아요. 어, 이거 택배 뭐야 하면 아 그때 주문했다 안 했었나?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해보면 전혀 말한 기억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. 아 맞네요. 두세 번 있더라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고. 고가의 피규어는 네. 그래도 한번 고가라면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시나요? 그래도 한 30만 원 이상? 30만 원 이상은 고가 해요. 사고 싶은 거.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. 조금씩 무리를 하면서 산 덕분에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또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실은 잘 안 됐다. 믿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보답을 하는 겁니다. 보답이 지금 이건가요? 보답의 결과. 죄송합니다. 유튜브로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곱절 이상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. 또 너무 욕심내면 안 되니까. 포장은 또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. 이게 지금 주소를 다 써야 됩니다. 혹시나 치킨 쿠폰 받아보시는 우리 상추분들 앞에 있는 주소는 와이프가 씁니다. 50명 거를 쓰느라고 아마 그 시간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. 와 거의 다 왔습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. 두 분은 하나입니다. 내 거 다 했다 하면서 네? 그러시면 안 되고 화좀 내신 것 같은데요? 그거 하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? 집에 가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100명의 주소를 또 써야 됩니다. 아니 그거 프린트 안 돼. 아니요 쓰겠습니다 직접. 쓰세요. 와 4개 나왔다 4개. 와 아무도 다 왔어. 야 드디어 100개 감사합니다. 예. 우. 그럼 오빠가 해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주면. 또 다시. 저 사람 여보 풀을 한번 떼야 될까? 이렇게 바로 붙여도 되겠죠? 아 밑에다가 맨 밑에. 아, 이렇게 어, 그렇지 그렇지. 꼴로 해야지. 아, 손이 빠르시네요. 당첨되신 분들 100분 주소를 일일이 이제 수기로 해서 뽑았고요.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오늘도 어김없이 이상 오늘 와이프 분께서 또 도움을 주십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말씀이 없으시네요. 아. 오늘 외에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있어요. 한 4일 동안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붙이면 발송은 제 와이프 분께서 우체국 가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사례금은 저 뭐 수급이나 얼마나 바라시나요? 하나당. 아, 개당으로요? 그럼 시간당으로? 시간당 10만원. 돈은 필요 없어요. 같이 하는 거지 뭐. 그래서 제 계좌번호는요. 알고 있죠? 네. 기대해 볼게요. 아, 부담됩니다.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걸 알려주세요. 진행까지 하시는 건가요? 일단은 알람 설정이랑 구독을 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알람이 띵동 올리잖아요. 그날 당일날 올리신 분들은 제가 한 50%는 추첨을 그분들 위주로 하고, 6시부터 12시까지만 보내신 분들 위주로. 그러니까 확률은 먼저 보내신 분들이 더 높긴 합니다. 그렇죠. 목 한번 짚으시고. 역시 물리치료사 여러분들, 최소 30분에 한 번씩은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런 분이 스트레칭 집에서 좀 하라고. 절대 안 한다. 전 제 몸을 제가 잘 압니다. 절대 안 하지. 저는 딱 100개 하면 저는 집에 갈 겁니다. 나머지 100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. 아니 각자 할당량이 있는 거고. 저도 제 거 딱 했으면 갈게요. 와, 나도 집에 가고 싶다. 자, 이제 50개. 네, 이제 반 끝냈습니다. 자정이 다 돼가나요? 11시는 넘었을 것 같은데, 밤 11시. 11시 안 넘었을 것 같은데? 네? 얘기할까? 10만원 반. 10만원 반? 응. 짜잔! 11시 10분! 그러면 오늘 일당 10만원은? 네, 10만원 빵에서 사라졌습니다. 오늘은 무료봉사 축하드립니다. 억울해. 왜 이렇게 놀리는 게 재밌냐. 나 지금 운동도 안 가고, 운동 포기하고. 아니, 운동이 중요합니까? 이 구독자 우리 상추들이 중요합니까? 구독자 분들이 중요하지만.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다 했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나머지 거, 네, 수고하시고 가보겠습니다. 아, 뭐야 오빠, 이거 가져가. 아니, 이거 주소해. 나도 집에 가고 싶어. 아이고, 이렇게 도와주는 남편이 어딨냐? 주소를 가기 전에 한 번 더 쭉 훑어보고 가야 되겠다. 전국 각지로 배달되겠네요. 자, 드디어 다 했습니다. 100개. 자, 여러분 이거 얼른 받으세요. 이미 받으셨겠다? 네. 행복하세요! 우후!